Nice game to eat.자, 계속해서 LCS 국민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도 역시 LMQ가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제 승리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0대 13. 단 하나의 킬도 기록하지 않게끔 만들어내면서 패패 승승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2대 2 구도예요. 자, 이제 현지 화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Zhao Zhao needs to keep to his playstyle. 일단 기세를 잡았습니다. 다소 3대 0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을 그럴 구도에서 한번 숨통이 트였고 샤오웨이 샤오 선수의 저 우리 하나가 정말 무난하게 버텨내고 충격파도 제대로 넣으면서 커스 선수들 지금 완전히 지금 침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익스페셜 선수도 하염없이 키보드만 바라보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승을 먼저 걸머쥐고 승리를 눈앞에 두던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야쏘를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50 단 한 해의 킬도 기록하지 못하고 다섯 번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보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멘탈을 추스를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곧 있으면 마지막 세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커스가 무난히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를 내려가져가면서 현재 LMQ도 역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태. 여기서 만약에 LMQ가 승리를 기록하게 된다면 정말 e스포츠의 명스코어죠. 패패 승승승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북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 경기 준비 중에 있고 팍스 프라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LCS 북미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굉장히 많은 관객들 앞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승리가 이제 단 하나의 승리만의 이제 롤드컵 티켓 바로 앞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CS 파밍 하나하나 하는 거 그 전에 밴픽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챔피언을 밴을 하고 어떤 챔피언을 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뱀픽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질리언과 니달리를 먼저 밴을 했습니다. 이어서 누누, 알리스타. 오늘도 뱀 구도는 다섯 경기 내리어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오카이를 먼저 가져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브라움을 가져갔습니다. 필승 카드는 브라움이었던 걸 브라움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야쏘를 굳이 풀어줘도 우리가 할만하다라는 걸 네 번째 세트에서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빅을 맞이하고 있는 커스. 세트 팀이 마오카이를 좀 거르고 브라움을 선픽을 했습니다. 그러면 커스가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마오카이를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커스 선수가 마오카이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글쎄요 좀 좋은 카드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번 룰루. 룰루와 루시안을 가져가는 모습이고 또다시 노네임 선수는 카직스 그리고 마오카이 집어가죠. 그렇죠. 카직스 마오카이 또 나오죠. 자, 마오카이가 풀려있는데 계속해서 커스가 마오카이를 집어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룰루를 탑으로 보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쩌건간에 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합들이 있겠죠. 아직까지 보이보이의 야쏘도 열려있는 상태. 앨리스 락인 그리고 세 번째 챔피언 초상화 모르가나 선택이 됐습니다. 이번엔 좀 뭔가 아군을 보호한 CC기를 좀 면역시킬 만한 챔피언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어서 코고모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코고모도 충분히 써볼 만한 카드죠. 거기에 야쏘까지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MQ. 그래서 야쏘까지 뺏어가게 된다면 야쏘 락인?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제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호모도 락인 됐죠. 네.
이러면 마지막으로 미드를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야쏘 뺏겼고 신드라 밴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챔피언이 등장하게 될지. 지금 보이보이의 거의 이제 핵심 카드라고 주어졌던 두 개의 카드가 사라진 상태예요. 마지막 세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필살 카드를 꺼내둘 텐데. 커스 아칼리? 아칼리? 어제도 제드 상대로 나오긴 했죠. 네. 자, 아칼리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제 이게 뭐 다음 세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거는 진짜 비장의 무기로 한방 걸겠다는 거죠. 진짜 여기서 목숨을 걸겠다. 사생결단의 아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모두 뱀픽이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는 코구모를 바실리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브라움을 먼저 빠르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브라움의 가지고 있는 탱킹력, 거기 이니시에이터로서의 모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모르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 픽 구도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명이 아칼리도 킬만 먹으면 가능성 있는 챔피언인데 그 구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맞딜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뭐 핵성량 흡수 때문에 라인 유지력도 괜찮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통해서 한번 보이보이 선수가 필살 카드를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양팀 미드라이너 모두 탈진에 들면서 딜교환에 있어서 뭔가 복딜을 막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모르가나라는 카드를 정말 간만에 또 꺼내 들면서 에스페셔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또 경기 내에서 작용하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어쨌건 간에 커스가 초반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를 내리 잡아내면서 2대 0. 이거 잘하면 3대 0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커스가 롤드컵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귀신같이 두 세트 따라잡고 2대 2.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갔거든요. 과연 그 경기 양상 어떻게 될지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북미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3, 4의 결정전 마지막 세트입니다. 블루가 LMQ, 레드가 컸습니다. 자, 이번에도 앨리스를 플레이하는 아일드메이트 선수가 와드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맞대응하듯이 노네임 선수가 탐지렌즈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일단 이번에도 역시 일직선으로 퍼져서 상대팀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아커맨이 지금 부시 속에서 룰루의 움직임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일단 와드 설치하고 하담으로 내려가는 아커맨. 안 들켰죠? 그렇죠. 샤웨이션 선수 안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일단 워드 위치를 발각했습니다. 3분 와드예요. 저로 탐지렌즈를 통해서 시야차단 하나 성공. 자, 커맨은 한번 크게 빙 돌아서 다시 한번 탑라인 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콕과 에스페셜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단은 바텀라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 어느 정도 상대편의 인베이드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LMQ는 블루워프를 스타트할 생각이고요. 저 양팀 정글러 모두 블루워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닌자와 사무라이 대결인데 그 닌자가 좀 바뀌었어요. 프로이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쏘처럼 대놓고 먼저 들어오는 챔피언 상대로는 아칼리가 그렇게 아칼리 약점이 뭐 스킬 사정거리라든지 뭐 붙어야만 딜이 된다, 이런 뭐 붙어야 되는 스킬, 이 공급기능의 정수가 없을 때 딜로스가 있다, 이런 부분 좀 그나마 견딜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이보이 선수가 확실히 저 아칼리 선택을 한 것들이 어느 정도 유효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2레벨 찍은 거는 시아웨이 시아오 선수의 야쏘입니다. 한번 지풍과 활용해서 근접실 넣어보죠. 청가호 포션으로 시작한 보이보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편의 딜을 좀 견뎌내고 있습니다. 미리 초반에 잠깐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3 시작.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깔끔하게 잘 챙겼죠? 그게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선수가 상대편 부시 쪽 장악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 네, 서로 레벨링은 잘 따라잡고 있어요. 데르제 보이보이 선수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 시아베이자 선수도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아일드메이스 선수가 부시 속에 한번 대기해주고 있는데 미녀 웨버도 아 시아베이자 선수 가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장막까지 깔아놓고 탈진 걸었습니다. 전멸고치! 아 장막으로 잡은 것 같죠? 네 장막한다 굉장히 좋았고요. 노네임 선수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그대로 도망치는 모습. 그걸 유명했던 커스 움직임을 잘 피했고요. 그렇죠. 곱 선수와 엑스페셜 선수가 라인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바실리 선수의 파밍을 방해하기 위한 스키샷도 보여줬었고요. 바실리 선수가 전경기한 다리가 압박을 좀 굉장히 잘 넣고 있죠? 1세트가 네버 세트에서 느꼈던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LMQ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계속해서 라인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마오카이가 CS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17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벌써부터 피해주면서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 커스. 지금 계속해서 라인을 우겨놓고 있는 상태. 하지만 바실리 선수가 무난하게 파밍하면서 CS를 동률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도란링은 똑같습니다만 여신은 요정의 무적 하나 차이. 파스가 앞서나가고 있는 상태. CS를 어떻게든 따라잡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파스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칼리 같은 경우에는 야쏘보다는 CS를 좀 적게 먹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탑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한 아일드미트 선수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나감 부자를 설치했더니 와드가 없어요. 이거 약간 위험하죠? 물론 지금 전멸이 없는 아일도미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단순히 콰스가 압박을 넣는 것만으로도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네. 아크맨 이러면은 전경기와는 좀 다르게 룰루가 재미를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유목 던지기를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마오카이 대 룰루 구도는 초반에 이런 재미를 봐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경기들이 오히려 이런 재미를 보지 못한 게 이상했죠. 자, 어쨌건 간에 그 응당 가져갈 만한 구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콰스입니다. 이번에 카직스가 한번 탑라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투명 감지와드가 제거가 되는 타이밍에 확인이 됐죠. 이거 돌아갑니다. 앨리스 역시 역갱 칠 준비. 투명 감지하도록 와드 체크해주고요. 교회 노네이 선수도 별다른 성과 없이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미드에서 그리고 보이버스 용렙되자마자 불지가 유명하게 끌어나가죠. 그렇죠. 시어베이시어 선수의 체력이 반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포션도 없는 상태. 아직까지 보이버스 선수는 집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청가버 포션 상태에서 계속 라인 젠칭이 되고 있고요. 아코맨은 이제는 뭐 숨은 멋이죠. 그렇죠. 궁극기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는 CS 결차 그렇게까지 큰 수준으로 나는 건 아니고요. 자, 아까 이제 벌어졌던 차이보다는 많이 좀 따라잡았습니다. 그대로 지지부로 기어나는 아커맨 수호자의 카탈리스크조차 맞춰내지 못하고 하이 아이템들만 갖춘 상태로 탑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보이 선수의 아칼린을 집으로 귀환을 해서 마법공항 리볼버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야소를 굴려하는 시아웨이 샤오 선수는 탐흥의 검. 일단은 탑타워의 체력이 반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마오카이가 없는 사이에 손실된 CS양도 굉장히 많고요. 자, 보이보이 블루오브 챙긴 상태에서 야쏘의 파밍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점수도 계속해서 차오르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D9을 시켜주는 모습이고 모르 선수가 구시 속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벌써 하단부로 내려가는 모습. 하고 들어가는데 탈진 빠졌고 시키고요. 이러면 탈진 성공 잘 시켰죠? 네. 오. 막 깔아놓고 자 공격기기 하지만 뒤쪽에 백업. 자 보이보이 선수 킬 만들어. 보이보이가 급성자 킬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퍼스트 블러드를 보이보이가 가져가고 그리고 또 적절한 엑스펜션의 백업과 생명력 흡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게 지금 카직스가 한번 그 체력 얼마 없는 보이보이를 노려봤습니다만은 급성장에 그대로 녹아버렸죠. 그러면은 아카이리가 탄력을 좀 탔죠? 어쨌건 킬 먹고 성장하는 챔피언이 킬을 먹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 쪽에 시야장 들어가고요. 자 일단 보이보이가 진으로 변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동상으로 한번 저지해줬습니다. 지금옥 쉴드로 시간을 약간 좀 길게 끌어서 상대 정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죽고 새로 나온 카직스를 기한으로 해서 왼쪽을 노리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이용 내려갑니다. LMQ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골드 차이만큼의 아이템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정과 동일한 상태에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LMQ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미드 압박. 약간 좀 미드라이더끼리 골드 차이가 킬만큼만 나고 있고요. 자 바실리 나와서 일단 바실리 아 이거 묶였는데요. 터졌어요. 걸렸습니다. 마무리 딜 넣을 수 있죠. 한 번 더. 아 근데 탈진 마무리 타워까지 맞으면서 결국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일단 브라움이 킬을 기록했어요. 이러면 그나마 또 서포터 킬 먹고 원딜 킬 먹었으면 당연히 좀 이득이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서 아 여기서 이거 균형 예 잠깐 가졌네. 노네임이 킬을 기록합니다. 이러면 추가타 만들어내면서 LMQ의 바텀 쪽에서 이득이 굴러가고요. 네. 자 일단 결국에는 다시 한번 킬이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LMQ는 정글러와 서포트 그리고 커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와 원딜이 킬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아이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콥 선수가 킬 하나 먹고 BF 대관과 곡괭이가 나왔어요. 그 대로 용죠? 저 와드로 허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모르 선수의 체력만 애매해진 꼴이 된 것 같은데요. 룰루까지 내려옵니다. 순간 이동이 없는 룰루가 이제 하단부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왔고 공카드 받고 뒤쪽에 있는 와드가 확인이 안 돼서 시야관을 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한번 싸워볼 주려고 했는데 약간 좀 싸먹히는 구도가 됐습니다. 마오카이 들어갔어요. 아 용 뺏겼어요. 들어가고 거기 용까지 뺏겼고 야쏘가 흐름탑니다. 보이보이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전멸 빠진 콰스 이제 미드 밀면 되죠. 문제는 용을 줬다는 거 커스 용 주고 킬 주고 이제 미드 1차 타워도 위기입니다. LMQ 끌어 나갑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커스가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주어졌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시키고 타워 체력까지 빼놓는 데 성공. 확실히 마오카이가 한타 구도를 맞이했을 때 그 강력한 모습들을 이번에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LMQ 그 노네임 선수가 뭐 1-2경기에 플레이 약간 미스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타라는 기가 막히네요. 용을 뺏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거기 알그니트 선수가 이번에도 역시 시야석을 가져갔어요. 정글 아이템이 나오는 타임이 굉장히 늦습니다. 노네임 선수는 벌써 동원의장으로 영혼이 나온 상태고요. 어쨌건 와드를 시야석을 먼저 갔기 때문에 저 시야석을 가져간 만큼의 시야 확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알드메이트 자 모르 피하고 탐진을 통해서 와드까지 제거. 실리 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미니어 웨이버 좀 굵직하게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LMQ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LMQ 선수들을 좀 뭔가 막아내기 위한 커스의 비책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미드라에서 아칼리가 잘 큰 건 맞는데 역시나 대회급이다 보니까는 핑크하드로 간단하게 파해가 돼버렸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2킬 먹은 상태에서 마법공학 성공까지는 완성을 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의 움직임이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블루버프까지 생긴 상태. 야쏘가 상단부로 이동하고 있는데 카지스까지 합류. 3명에서 한번 노려봄직도 했습니다만 결국엔 투명감지하드만 설치하고 하단부로 내려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콰스가 어느 정도는 느끼 위기감지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좀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루네임이 한번 뚝심 있게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콰스 선수가 각을 내주지 않자 일단은 빠지는 모습. 저기 있는 와드로 걸린 것 같다. 핑크의 핑이 계속 지키고 있죠. 자 노네임 탐지레인드 돌려서 와드 하나 제거하는데 성공. 적극적으로 시야 제거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팀의 정글러인 앨리스가 시야성을 먼저 갔기 때문에 예측되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탐지레인드를 통해서 카운터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명까지 양팀 선수도 안전하게 좀 파밍 위주로 하고 싶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한번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지 걸린 상태. 고치 순간 이동. 미니언 웨이브를 양팀 통해서 탑솔러들 LMQ 쪽만 넘어왔죠. 윈윈은 캐스를 했습니다. 그대로 탑타워 철거 준비하고 있는 콰스. 이거는 커맨 선수가 한 방 먹었네요. 결과적으로 순간이동 써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탑만 내주는 꼴이 됐죠.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콰스 자 지금 보이보이가 아칼리를 가져가서 2킬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행선이 문제예요. 핑크하드 사용된 거 파괴하고 싶죠. 어떻게든 깨고 싶습니다만 바로 코앞에 야소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 갈 수는 없고요. 다시 우리가 모르는 일단 파티만 반응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보이 11레벨 됐죠? 네. 그럼 보이보이 선수도 11레벨 찍고 싸워야 됩니다. 레벨에서는 속창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이보이 레벨 따라잡았고 문제는 지금 아 탑 이제는 구도가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조합템을 사온 사람과 안 사온 사람의 차이거든요. 영가의 지팡이를 사왔지만은 반대로 루루에는 경우에는 영가의 지팡이 추가적인 아테나 성배를 사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벌어졌고 제일 중요한 부분도 이제 1분 가량 남은 용인데 문제는 1분 뒤에 용의 아크로 선수는 순간이동이 없습니다만은 콰스 선수 순간이동이 콰스 선수 순간이 안 되네요. 네, 둘 다 없다면은 아까 전에 둘 다 넘어갔고 그나마 좀 약간 빨리 돌아오는 게 중간에 순간이동을 취소해버린 콰스 선수거든요. 그렇죠. 넘어간 쪽에 비해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캔슬될 쪽은 이전 패치에 의해서 송가이도 재생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용 쪽에서 시야를 장악하고 대치는 좀 길게 끈다면은 오히려 룰루 쪽이 탑에서 탑을 미면서 이득을 거기서 이득 보고 그 위에 이어지는 용한타에서 힘까지 거둔다면은 확실하게 탑 쪽과 용 앞에서 이득 다 볼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구도를 좀 그려볼 만하고요. 그래서 가능성들을 안고 일단은 용은 곧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용에 대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슬금슬금 이동하고 꽃이 바로 옆에 스치면서 살짝 아쉬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체력만 살짝 비쳤습니다. 알드루미트 일단 용시도 들어갔죠. 바로 용 들어가요. 이거 여기서 약간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안에 핑크하드 막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전투가 금정장 맞은 보이보이 하지만 곧바로 전장 있다. 보이보이가 잡혔습니다. 모르가나 궁 오인궁 오인손 속박. 아 근데 마무리가 안 나온다면 이게 의미가 없죠. 샤오웨이 샤오 선수 아직 살아있어요. 샤오웨이 샤오 선수 살아있고 야 오 땅땅. 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코구모가 쌩쌩이 살아있었어요. 바실리 모르의 불구를 뚫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정말 연기 궁극기 잘 들어갔었는데 아 결국에는 LMQ가 다섯 명이 다 잡아내면서
산타도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칼리의 한계가 좀 보이죠. 존재 몰시계 같은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 핑크하드 있으면 금방 점사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 급성장까지 넣어줬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보이보이가 용쪽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LMQ. 커스는 용에 대한 의지가 이제 방금 전 한타를 통해서 한 풀을 꺾였던 것 같습니다. 미드 쪽을 그냥 바라볼 뿐 용 쪽에 대한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방금 전 용 탄다 하고 보이보이? 아 이거 추가 타죠? 네, 자 다시 현지 화면으로 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네지타 스택이 반드 하나 반드시 방패 하직센티 마무리가 아 블랙실드 사랑 사포로 여기서 또 추가적인 다이브로 두 명 더 죽고요. 넘어오는 룰루까지 위험합니다. 다이브로 그냥 지금 다 쓸어받고 있어요. 급성장 마무리가 되죠. 이거 LMQ 가는데요? 롤드컵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3위 찍고 롤드컵 바로 코앞까지 가고 있습니다 LMQ. 이거 롤드컵 한타였어요 방금. 그렇죠. 순식간에 5천 골드 벌리고 용 가져가고 불렀다 불러 먼저. 뭐 블루오프 먹고 용 먹고 천천히 가고는 감는 거예요. 이거 진짜 패스에서 승승 나올 수 있어요. 미드 2차 타워도 가져가는 그림이죠. 바실리 혼자 지금 타워 철거 딜이 그만큼 나옵니다. 자 욕먹고 미드 2차까지 밀어내는 성공.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이러면 7천 골드 차이 벌렸습니다. 이거 한 번에 확 벌렸어요. 그렇죠. 자 이거 20분이 되기 전에 골드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론 쪽 코스가 바로 자 여기서 볼보 선수가 좀 많이 실수했죠. 이거는 약간 좀 정신을 딴 데로 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넣놓고 있다가 물리다 보니까는 핵심적인 미드라인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나머지 다 차례차례 모살당하고요. 거기 또 다이브까지 과감하게 해주면서 이득 볼 수 있는 타이밍에 LMQ가 확실하게 이득까지 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전 용쪽 한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구도였는데 네, 들어갔다가 볼보선수 안에 핑크하드가 미리 박혀있죠. 그렇죠. 여기서 볼보선수가 진입을 하는 게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탈진 걸리고 그대로 약속 두까지 맞아가면서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르간의 공이 뒤늦게 잘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력이 긴 멤버들이 쓰러지다 보니까는 여기서 또 나머지 멤버들을 루시안이 패시브로 마무리하는 게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룰루의 반짝반짝 창도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 킬을 기록을 하면서 우승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바론 한타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18대 7이 됐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킬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투들이 급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 보면 또 다른 하나가 그렇죠. 생겨요. 커스가 이제 바론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순식간에 다 도룩이 나버렸습니다. 하직스가 뛰기 시작하니까는 줄줄이 다 쓸려 나가죠. 그렇죠. 리셋 조합이 굉장히 제대로 들어갔어요. 망골드 격차 벌어지고 바론 버프까지. 굉장히 여러 전투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LMQ 1세트 2세트에서 보여줘도 그 약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낚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뒤쪽에 있는 바실리를 끌어낸다면은 브라운이 바실리를 끌어낸다면은 자 급선장까지 서버에서 바실리 한번 물어보면 바실리를 끌어낸다면은 여기서 또 카드 만들면 했을 때 문제는 바실리가 참 죽었어요. 그렇죠. 잡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아쿠아맨이 세계수예요. 세계수 저 나무 어떻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저 나무를. 벌목도 안 돼요. 그리고 노네임이 마무리를 짓고 앨리스 위기의 앨리스죠 지금. 사라지죠 그냥. 에이스 마무리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웨이션은 지금 미드 억지 타워 지금 반절 날아갔어요. 날려보냈습니다. 이거 LMQ 지금 롤드컵 행 기차에 석탄 다 실었습니다. 그렇죠. 불만 때우면 돼요 LMQ. 이제 칙칙 폭폭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옥제기 타워 깨고 나머지 멤버들 좀 약간 아슬아슬이 하죠. 옥제기까지는 욕심을 부리나요?
보이보이가 한번 지대표 근데 뭐 지금 카직스 아이템이 주문포식자 야만의 몽둥이 범위 장르 영혼이라서 존냐의 모래시계가 없는 아칼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체력이 그냥 사라졌어요. 결국 이겁니다. 마오카이를 좀 주면 안 됐어요. 그 마오카이를 자신들이 뺏어가는지 배는 하는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이를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해서 경기 그냥 내리막길 가는 거죠. 지금 뭐 미드에서 신랑이 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텀 라인은 무직하게 또 아커맨이 밀어놨고요. 자, 2차 타워까지 철거.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11시, 아 10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제보 시간 남아있죠. 자, 공격대 서버는 최후 저항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타워 점사 그대로 이니시에이팅 마무리 가자는 거죠 지금. 끝냅시다 이거요. 길고 긴 싸움 끝장 봅시다. 아칼리도 쓰러졌고 엑스벨도 쓰러졌고 마무리 LMQ 롤드컵 안타 이겼습니다. 이겼죠. 마무리 들어가죠. 페페 승승승 롤드컵. 아 진짜 대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설의 스코어 펜페 승승승을 LMQ가 3-4의 결정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넥서스까지 밀어내죠. 자 이렇게 해서 3-4의 결정전에서는 LMQ가 3-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3위 확정짓고 추가적으로 롤드컵 진출까지 확정을 짓습니다. 아 마오카이를 연속적으로 열어준 게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커스가 빠르게 이제 대처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 그 마오카이를 계속해서 풀어준 것들이 패착이 되면서 3-2 그것도 스코어가 페페 승승승이에요. 이거는 정말 짜릿하다 못해 온몸에서 전기가 일렉트릭 쇼크가 오는 정말 뭐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지금 패배한 팀은 얼굴을 감싸줄 수밖에 없어요. 희비가 엇갈리죠. 아 팔 쫙 펼쳐서 여러분 야. 저희가 이렇게 롤드컵 갑니다. 야 팔 벌리고 무슨 말 쓸지 알 것 같아요. Say my name. 영화의 명장면 있거든요. 그렇죠. Say my name. 팔 벌리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기분을 뭐 롤드컵 가서 성적이야 그때가 생각할 일이고 어쨌든 롤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3위 확정 짓고 롤드컵 간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롤은 지금 즐겨야지 뭐 그 뒤는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앞으로의 문제지. 그렇죠. 아직까지 롤드컵 2주도 남았거든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팍스 프라임을 찾아온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자신들의 클래스를 보여줬어요. 페페 승승승 진짜 아무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서 워크래프트, 카오스, 에로에까지 타고 오면서 페페 승승승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LMQ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반응까지 살펴보셨고 일단 경기 결과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커스가 2-0 가면서 이거는 아 이거 진짜 3-0 나오는구나 아니면 3-1까지는 만들어내겠구나 했는데 LMQ가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를 내리 이겨내면서 3-2 짜릿한 패패 승승승을 기록하고 롤드컵 진출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LCS 북미도 마지막 일정만을 막 남겨놓고 있습니다. TSM과 C9 C9과 TSM의 5판 3선승제 이제 화요일 새벽 4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대망의 LCS 북미 2014 썸머 스플릿 결승전으로 돌아오고서 약속 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김경우였습니다. 본방송은 기가바이트 PC 다이렉트 인텔 그리고 커세어의 혼으로 제작됐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